자, 이렇게 지하 물궁전을 둘러봤는데 현대적으로 이렇게 조명쇼라든지 조형물들이 있어서 좀 더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지하 물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물궁전 규모가 상당히 압도적이고 분위기 자체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신비롭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현대적인 게 없어도 상당히 멋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하 물궁전 여러분들 꼭 한번 방문해서 직접 이 감동을 느껴보시는 것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라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디 왔냐면 바로 지하 물궁전에 왔어요. 예라바탄 사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 4년 넘게 그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것들 보강도 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재오픈을 해서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러 왔는데 기대가 됩니다. 방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서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줄 서실 필요가 없겠죠. 네, 부타라프텍스에 하셨습니까? 이키 이카메 디친 인디림 바르무 이카메도 아르사 인디림 바르무 드시킬레 드림 이카멧이죠? 터키 거주증이 있으신 분들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리라가 아니라 이카멧이 있는 분들은 100리라예요. 그러니까 저희 터키 거주증 있으신 분들은 꼭 할인 받으세요. 자, 이제 드디어 지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클레드림 와. 와. 저희가 거의 한 4년여 만에 이제 처음 들어와 봤어요. 예전에도 굉장히 넓고 크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바뀐 지하 물궁전에 들어와 보니까 이 규모가 와 이게 몸으로 확 오네요. 물을 무려 8만 톤을 저장을 할 수 있었던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를 진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볼게요. 자, 여러분, 지하 물궁전에서 가장 유명하죠? 바로 메두사입니다. 메두사는 여전히 잘 있습니다. 자, 눈물의 기둥이죠? 눈물의 기둥도 여전히 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대변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곳을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지하 물공전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지하 물공전이 가장 큰 곳이에요. 330개가 넘는 기둥이 받치고 있는 그 지하 물공전이라서 규모면으로 본다면은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이 물 저장소였는지,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큰 물 저장소를 만들었는지 이것을 규모면으로 체감을 하실 수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서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요, 그 규모를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놔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굳이 조형물을 저렇게 설치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조명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장소이기는 하죠.